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고 8년 정도 보험료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싼 듯해서 고객센터 상담 요청을 했는데 초기 가입 시 종신보험에 들어간 암보험 특약이 전부 3년 갱신으로 들어가서 보험료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특약 삭제 후 암보험 비갱신으로 새로 하는 게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신보험 해지하고 실손보험, 암보험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제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아,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을 8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사실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이해됩니다. 자, 전민경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보험료가 너무 비싼 듯해서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8년 정도 납입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하셨다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일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암특약을 삭제하고 비갱신으로 가져가게 되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기존의 보험료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갱신은 안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20대에는 갱신보험료는 정말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 가입 시점의 요율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비갱신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해지를 하는 것보다 주계약을 감액을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8년 전의 종신보험은 고정 예정 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이고요. 또 종신보험의 최대 장점이죠. 종신보험은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납입 완료 후 해지 환급금이 계속 복리로 쌓이게 될 텐데 그때 그 사연 주신 분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 해지 환급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질문은 비갱신이냐 갱신이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 흔히들 갱신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갱신형 보험이어도 전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있고 갱신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갱신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갱신형 보험이라고 좋지 않다라고 무작정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전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갱신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똑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요. 비갱신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갱신보험료에 비해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비갱신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보험은 내가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갱신이 좋다고 비갱신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실효가 되거나 보험 유지가 어렵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한 갱신형 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